짜잔,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 여기 큰 사이즈의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짜잔, 여기 사진도 이렇게 있고. 지금 창밖에는 그냥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특별히 막 뷰가 아름답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날 좋으면 저기 밑에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그렇고 그냥 씻고 쉬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새벽 1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저는 내일 그래도 좀 여유 시간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좀 바깥에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그럼 내일 만나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도 중간중간에 있어요. 얕아서 보니까 되게 외국 온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지 저만 혼자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코로나 이전 시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를 안 껴서. 여기는 마스크를 안 껴도 상관이 없나? 딱 여름 분위기다. 네, 저는 이제 출근할 준비를 이렇게 마쳐서 가방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오늘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은 날씨가 조금 일찍 가기에는 좀 아깝긴 한데 일하려면 또 어쩔 수 없죠. 하늘도 파랗고 아마 날씨는 지금 습하겠지만 가기가 좀 아쉬워요. 때문에 서비스가 감소화돼서 지금 프레스, 물, 그리고 세미파이저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캘거리에 도착했고요. 캘거리 야경이에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좋아 보이는 건 없지만 그냥 불빛? 내일 아침에는 볼수 없으니까. 오면서 느낀 점이 약간 달라스처럼 뭔가 큼직큼직하게 뚝뚝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미국이 다 그렇지 않나 싶겠지만 달라스는 좀더 뭔가 크고 더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오면서 달라스 생각이 났어요. 지금 아침이 밝았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침엽수가 이렇게 많네요. 소나무 같이 생긴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 저기 뒤에까지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은근히 나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래서 저는 배가 고파서 아침밥을 먹을 거예요.